안녕하세요. 겜조TV 릴리입니다. 김은희 작가의 메가히트작 킹덤 IP를 게임으로 만나볼 날이 왔습니다. 시즌3 언제 나오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게임이 먼저 선을 보이네요. 고난이도의 수동 액션을 표방한 액션 스퀘어의 신작 액션 킹덤 왕가의 피입니다.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CBT를 진행했습니다. 시작부터 이창과 아신을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그래도 워낙 유명한 IP인데다가 사실적인 그래픽을 채용했다는 만큼 캐릭터 모델링이 주지훈 배우나 전지현 배우를 닮았으면 어땠을까 싶었는데 그렇진 않네요. 원작이 원작인 만큼 동양풍 아니 한국풍의 세계관이 반겨줍니다. 특히 튜토리얼에서 만나볼 수 있는 세자 이창의 한복 표현과 환도를 활용한 검술 구현은 매우 좋았습니다. 다만 이 게임이 PC앤 모바일 크로스 플랫폼 게임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적어도 모바일에서만큼은 뭔가 더 카메라 액션에 편의를 줘야 했을 거라고 봅니다. 0.1초 차이의 타이밍 액션이 중요한 장르에서 멋지게 구른 후 활을 딱 날렸는데 코앞에 적을 놔두고 엉뚱한 방향으로 쏴짓길 때의 스트레스를 해본 분들만 아실 거라 보네요. 단순히 정면보기 버튼만 넣어둔 것은 많이 아쉬웠습니다. 개발사 이름부터 액션 스퀘어이고 장르조차 액션인 만큼 이 게임은 액션이 가장 중요할 것이며 실제로 짧은 테스트 뒤로도 액션에 대해 할 말이 많습니다. 까놓고 말해 엄청나게 리얼한 고퀄리티의 그래픽을 자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축축하고 음습한 분위기를 전달하고 하나하나 치열한 합을 나누는 액션을 다뤘다는 점에서 그래픽적인 부분의 아쉬움은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소 묵직한 느낌의 액션도 그럭저럭 좋습니다. 한방 한방 힘주어 밴다는 느낌도 역시 괜찮았습니다. 문제는 이 액션과 액션이 만났을 때의 부정교합이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좀비는 물려고 덤벼들고 플레이어는 배려고 했을 때의 판정이 맞닿으면 예외 없이 무조건 한쪽이 100% 판정을 지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좀비가 물고자 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면 그 판정 내에서는 내가 아무리 큰 몸짓으로 무슨 짓을 하건 무슨 행동을 하고 있건 무조건 갑자기 멀쩡히 서서 다 속옷이 안겨 어깨춤을 몰아뜯긴다는 거죠. 반대로 플레이어 쪽의 특수 연계기가 발동하면 아무리 거리가 있더라도 갑자기 좀비가 미끄러지듯이 딸려와서 플레이어의 액션에 리액션을 해줍니다. 마치 내가 액션 게임을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작을 몇 개 만들어두지 않은 상태에서 히트 판정 내에 들어가면 딱 정해진 리액션을 보여주는 느낌이었습니다. 플레이어의 히트백 판정 역시 맞아서 주춤하는 모션과 눌리는 모션만 연거푸 반복됩니다. 아무리 타이밍 맞춰서 피하는 것이 중요한 장르라지만 슈퍼아머 상태거나 대단한 스킬 공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히트한 이쪽의 연계 공격 속도보다 맞아서 흐트러진 자세를 회복하는 속도가 더 빨라 그 짧은 그 사이에 반격해오는 적들은 너무하다 싶었고 심지어 주인공은 구르기와 스킬로 배우는 막기 하나에 목숨 걸어야 하는데 적 무사들은 빠른 순보를 좌우 앞뒤로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반격하는 것은 억까 아닌가 싶었고요. 정해진 패턴이 있다기보다 플레이어의 공격을 유도하고 반사적으로 정해진 반격 패턴을 반복하는 수련인형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단순한 공격을 해오지만 우르르 몰려나오는 좀비 구간과 중간 보스급 까다로운 패턴으로 반격해오는 무사 구간이 번갈아 펼쳐지는데 CBT 단계라서 그런지 스토리도 없고 패턴도 단순하고 도대체 언제까지 반복해서 싸워야 되나 싶을 정도로 지겹습니다. 액션의 선택지가 단순하게 구르기와 공격밖에 없는 셈이라 막말로 심하게 몰리면 한 대 때리고 구르고 한 대 때리고 구르는 것이 이 게임이 의도한 액션의 정수인 양 비춰집니다. 모넌이나 소울 라이크 류처럼 한 방 한 방 확실하게 넣고 빠지는 전투를 의도했다면 최소한 적들의 움직임을 더 확실하게 패턴화하여 공략할 수 있게 했어야 하는데 적의 경직 회복 속도가 이쪽의 공격 속도보다 더 빨라서 그냥 단순하게 반격당하는 구조라면 이게 액션의 의미가 있긴 있는 건가요?
이것이 CBT란 점을 감안하더라도 기본적인 액션의 합은 맞추고 했어야 하지 않나 아쉬움이 컸습니다. 얼마 전 피해 거짓도 해봤지만 소울 라이크 류보다는 가볍고 붕괴류의 화려한 극딜 액션과는 또 다른 본인만의 독자적인 노선을 타고 있는 점을 알겠으나 비슷한 패턴을 반복하는 적들로부터의 공략의 쾌감은 적고 다시 한번 하고자 할 때의 이 심한 피로감을 해결하지 못하면 시장 진입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외 여러 강화 시스템이나 제작 및 육성 시스템은 지금 논할 단계는 아닌 것 같네요. 지금까지 겜도TV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